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본질이다. 근데 오늘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이유. 왜안돼 있죠? 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또래 또는 2030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의 부모님은 뭐 정말 젊은 분은 40대도 있겠지만 대부분 50대 또는 이제 60대여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이유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먹여 살리느라 이게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부모가 자식이 없었으면 그돈잘 모아놨으면 본인들을 위해서 더 쓰고 있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당장 우리 지금 2030이 부모님을 부양한다. 물론 그런 집안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본인 인생 앞가림하기에도 절대 만만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2030 본인 인생의 앞가림은 본인이 해야 한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다들 이 소비를 너무 쉽게 합니다. 특히나 2030이 소비를 너무 쉽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마음 한켠에 어차피 부자 못 된다. 집값이 저렇고 내 뻔하니 뭐 2, 300 월급으로 해서 어차피 못살 거.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이라도 누리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 공감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다 감안하더라도 돈을 너무 쉽게 쓴다. 그러니까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돈을 불리잖아요. 돈을 번다. 그 돈을 이제 불리는 건데 요 안에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돈이 온전히 꽉 새어 나가지 않게 움켜줘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돈을 쉽게 쓴다. 인스타 탓도 크다고 하죠. SNS 탓도 큰데. 그래서 그거 보고 있지 말라고 뭐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꼭 소비를 해야만 행복할 거라는 거는 큰 착각입니다. 정말로. 그 돈을 모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같은 돈을 다루는 행위라고 하면 소비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기보다 버는 거에 그리고 불리는 거에 재미를 좀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재화, 어떤 물건에 대한 소비와 용역,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있어요. 돈을 쓰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사치스러운 서비스는 못 누릴지라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밥을 사 먹는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주거를 함으로써 어떤 월세 지출을 한다거나. 근데 결국 본질은 이 물건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된다. 물건의 대표적인 게 옷이죠. 이런데 너무 돈을 쓰지 마세요. 지금 본인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대부분 무수히 많은 옷들이 쌓여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물건이라는 게 함부로 내 인생에 들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 물건이나 우리 집에 들이는 거, 나한테 들이는 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그쪽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여하튼, 돌아와서 다들 돈을 너무 쉽게 쓴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돈을 흘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요즘 물가 오르는 게 장난 아니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압구정 로데오나 뭐 성수동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한 번씩 또 놀기도 해야죠. 뭐, 왜냐면 무조건 돈만 아껴 쓰고 아무도 안 만나고 하는 게 그건 인생이 아니니까.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돈은 그 속성상 줄줄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불리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늘 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려면 그만큼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 분야에 익숙해져야 되는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과정이 꽤나 필요하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확실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돈은 그렇게 쉽게 불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실전적인 측면에서 실전 투자를 경험해야 되는 측면에서 조금은 미리 넣어보세요. 이런 워딩은 제가 쓰고 있지만, 그거랑 정말 본격적으로 내 자산을 한번 증식하겠다라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여하튼, 이두 개는 충분한 어떤 연마의 과정,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다. 결국은 해나가셔야 돼요. 아낀다고만 해서 부자는 될수 없으니까. 근데 그 근본 태도, 근본 마인드, 그거는 이 과정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다들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돈을 막쓸 거라는
아, 부자가 이 식사 자리에 나왔어. 이 모임 자리에 나왔어. 막 돈을 막 이렇게 잘 쓰네. 아, 이 사람은 돈을 그냥 쉽게 쉽게 쓰는구나. 전혀 아니에요. 그 자리 자체를 걸르고 걸러서 나간 자리예요. 이미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분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선 내가 나의 시간, 에너지, 돈을 충분히 쓰겠다. 이걸 이미 결정을 내리고 간 자리여서 그런 모습이 겉으로 보일 뿐이지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돈을 쉽게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본인이 가치 있는 것에 돈을 넣는 거지 그냥 돈이 막 남아돌아서 여기저기 쓰고 다니는 게 전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본인의 소비 내역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제대로 된 긴축 재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물가나 뭐 금리 이런 게 단기간에 잡힐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달 악착같이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나의 근본적인 소비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되고 특히나 그게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 습관을 이번 기회에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센치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기꺼이 나의 미래도 소중하죠. 현재의 나도 소중하지만 내 미래도 소중하니까 미래의 나에게 뭐 지금보다 5살 뒤, 10살 뒤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바통터치 해주겠다. 그런 마인드로 당당히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